90년 진짜 92점까지 올라가는 A형 제품. 자, 보자. 섹션 17입니다. 빈칸 문장 다 형광펜 다 되어 있죠? 섹션 17. 자, 첫 번째 빈칸이 어디서부터죠? 더 그레이트 부터죠? 어디로 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네요. 이렇게 형광펜 하시고 아는 사람은. 자, 가자. 엄청난 어전시. 위대한 긴급성은 아니겠죠? 엄청난 긴급성이겠죠? 그치? 자, 엄청난 긴급성. 이렇게 해석하면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무지 급한 일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무지 급한 일은. 그죠? 엄청난 긴급성. 뭐 이러면은 그냥 무의미한 해석이야. 무지 급한 일은 이거죠.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음에 컴퓨터 리터러시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래요. 리터러시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와 관련되면 컴퓨터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사용 능력이겠죠. 다음에 기술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결국 기술을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나데이 법비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건 테크놀로지 리터러시죠.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가 무지 급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같은 단어지만 앞은 컴퓨터 사용 능력이고 뒤는 기술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석해야 머릿속에 남는 거라는 얘기야. 자, 콤마 동격으로 즉 호 의미상이 주어져 후부정사의 학생들이 봐야 할 필요성이에요. need 뒤에 to see가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 스튜던트는 의미상이 주어가 되는 거야. 어떻게 이 사회가 재형성되고 있는가? 우리의 발명에 의해서. 이게 바로 기술에 대한 이해겠죠. 단순히 컴퓨터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컴퓨터를 포함한 이 모든 이 새로운 발명이 즉 기술이 어떻게 이 사회를 다시 형성시키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Just as 형광펜이죠. 마치 머머처럼. 네, 아, 네모 쳐놓으세요. 네. 마치 머머처럼. 그러면 앞은 뭐예요? Just as를 썼다는 얘기는 앞이 요지잖아. 그죠? 기가 비유죠.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죠. 자, 해석을 해보면 초기 시대의 도구들이 바꿔놨다. 빈칸을 그것처럼. 저는 지금 여기서 차 체인지들을 통해서 being reshaped의 리가 보이는데 체인지를 통해서 니가 보입니까? 요렇게 체인지하고 니하고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세이프드에만 형광펜 하세요. 세이프드 여기만 니 빼고 세이프드만 형광펜.
형성한 걸 바꿔놓은 거죠. 형성한 걸 바꿔놓은 거야. 형성한 건 뭐예요? 삶의 모습이겠죠. Our society. 우리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건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 그죠? 그걸 바꿔냈다잖아요. 그리고 earlier years에 형광펜 해야죠. earlier years. 여기에 형광펜. 그리고 빈칸에 화살표. 이렇게. 이 화살표가 더 중요했죠. 그러니까 빈칸은 초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죠? 현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빈칸에 컴퓨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번은 왜 답이 안 돼요? Our가 아니죠. 보기에 A번, Our. Our는 우리, 즉 현세에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Our가 틀린 거예요, A번은. 우리 삶의 방식은 현재의 삶의 방식이잖아. 그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만약 our 대신에 there였다면 there, 답이 될 수도 있겠죠. our를 there라고 했다면 A번은 답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there가 초기 시대의 사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way of life는 답으로 훌륭했어요. way of life 자체는 사회가 형성된 게 way of life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our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A번은. 자, B번. the course. the 동그라미. 한마디로 랩스죠.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 시간이 성대에서 랩스의 동의어로 더 이것만 두 번 나왔어요. 코스 쓰는 것만 성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코스는 과정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랩스는 시간의 흐름 경과 써봐. 흐름, 경과. 그래서 더 코스고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죠? 착오라는 뜻이 있죠. 착오였어요. 실수였어요. 그치? 실수, 착오. 자, 역사의 흐름. 히스토리는 현재야, 과거야? 과거죠. 이런 과거 시간이 흘렀다는 거잖아. 그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답 B번.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저스트 에즈를 통해서 앞은 현재의 이야기, 뒤는 예전 이야기니까. 그리고 비유와 요지는 서로 섞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바로 나오죠. 최대한 얼마나 안 읽고 답을 쓰냐입니다.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훈련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글의 문맥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와야 돼. 자, C번 보자. C번. Future, 날라봐야죠. Early years잖아요. 왜 future가 나와? 그죠? B번, 컴퓨터,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답 B번, 아주 쉽게 풀었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빈칸 문장만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빈칸 그 다음 문장이 있고, 그래서 해결 안 되면 위로 올라가서. 우리 몇 줄을 안 읽었어요? 세 줄, 네 줄, 다섯 줄을 안 읽었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답을 뽑아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는 벗이 있으면 앞, 일단은 벗 해놓고 가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이네요. 짤래. 벗이 있으면 앞뒤는 논리적으로 반대죠. 그런데 보기를 봤더니 A부터 D까지 모두 카페인이 있죠. 그러면 핵심 소재는 카페인이네요. 그죠? 자, 모든 자극제들과 마찬가지로 빈칸이래요. 스티뮬런트, 자극제죠. 그죠? 자, 그럼 보기를 보자. A번, 핵심 소재는 카페인이에요. A번, 함에 밑줄 꺼야죠. 함.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적어야죠. 마이너스. 수띵에 밑줄 꺼야죠. 플러스라고 적어야죠. 이미디에이트, 효과가 즉시 온다. 효과가 즉시 온다. 우리 피곤할 때 뭐 마셔? 레드볼 마시잖아. 머리가 확 깨죠? 효과가 즉시 온다. 다음에 롱버 밑줄 꺼야죠. D번은. 저 카페인이 우리 몸속에 좀 더 오래 남아있는 경향이 있대요. 즉 효과가 지속된다 얘기죠. 그죠? 그러면 빈칸 D부터 읽었다면 브레이크 다운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읽었다면 바로 A번 쓰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봐봐. 브레이크 다운에다가, 그러니까 빈칸 이까지 읽고 D를 읽었다면 브레이크 다운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하고 마이너스라고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 문제는 빈칸 앞으로 가도 되고 빈칸 뒤로 가도 되죠. 왜? 앞에 벗이 있으니까. 그쵸? D는 뒤로 가도 되죠. 왜 뒤로 가? if, 예시 연결사잖아. 예시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뒤로 가서 P로 가든지 앞으로 가서 반대말로 가든지 아무렇게나 읽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뒤로 안 가면 앞에도 근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벗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뒤로 먼저 가보고 앞으로도 가보고 그럴게요. 만약부터 읽어보자. 정석은 뒤를 보는 거니까 빈칸 뒤를.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몸을 오버드라이브, 그러니까 달린다는 얘기죠. 당신의 몸을 달리는데 오버드라이브, 지나치게 운전하는 것에 연장된 시간의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아드레날스를 인위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이건 뭡니까? 카페인을 마심으로써겠죠. 그죠? 예상하게 된다.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는 걸. 브레이크 다운이 여기서는 신경쇠약이죠. 그래서 브레이크 다운 형광펜 빈칸에 화살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것은 신경쇠약까지 가기가. 그래서 저는 앞 문장으로 가봤어요. 브레이크 다운은 신경쇠약이지 묻을 수 있으니까. 앞 문장으로 가니까 in brief가 있네. in brief. 요약하면 상반부를 전부 다 요약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쓰겠다는 얘기죠. 안 읽어도 됐다는 얘기예요. 맨 위에부터 카페인은 중심신경시스템 자극제예요. 제공해줘요. 프로바이디 뭐를? 친숙한 흥분을. 우리가 의존해왔던 희귀 이거잖아. 걷어차는 거니까 기분이 빵 하고 올라가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흥분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의존해왔던 친숙한 흥분이라면 나쁜 의미
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familiar key, 형광패, 빙판의 반대말 화살표. 어딨어? familiar key, 그리고 빙판의 반대말 화살표. 얘하고 반대말이니까 또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는 A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지 간에 얘는 다 A1이 나오는다는 겁니다. 3번. 완벽한 3번 문제는 양발식 문장이었죠? 그쵸? 형광펜 칠해놓고. 그래서 첫 문장에, 첫 문장에 아이솔레이션의 형광펜을 한 학생. 그리고 첫 문장만 읽고 더 이상 안 읽은 학생. 가운데 세 줄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그쵸. 이 학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한 학생입니다. 읽으면 안 돼요. 읽고 풀 거면 이 수업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달린다 그랬어요. 결국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 이 문제에서 누가 더 읽고 맞추냐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잘 푼 거고요. 원하는 대로. 자, 보자. 일단 형광펜부터 봐야죠. 그의 주제 문제에 대해서, 그의 장문 스타일에 있어서, 그의 연관관계나 그의 태도, 그리고 그의 생각들에 있어서 극작가는 주류를 블랭크했대요. 지적, 문학적 담론의 주류를. 자, 그 주류를. 자, 그리고 나서 보기 봐야죠. 그 주류를 A 시작한다. 주류 속으로 enter into 들어가는 거니까 주류를 시작하는 거죠. 주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최고겠죠. 그 극작가가 주류가 된 이야기입니다. A번이 답이라면. B는 주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러면 A와 B는 완전 반대죠. A와 B는 완전 반대로 쓰고 있구나. C번. 주류의 중심 특징을 따른다. 그러면 주류가 된 거죠. 그죠? A는 주류를 시작하는 거고 C는 주류가 된 거예요. 중심 특징을 따르는 거니까. D번. 주류와 자기 생각을 연관시키려고